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걀 후라이 하는 것만큼 쉬운 보는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동태전 야물딱지게 부쳐볼게요. 동태포는 땡땡 얼려있기 때문에 하루 전 냉장고에 두면 자연 해동되어 일부러 상온에서 몇 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편리합니다. 해동이 되어 녹은 동태포는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준 후 잠시 키친타올 위에 올려놔 물기를 꼼꼼히 제거해줍니다.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되면 비린맛이 나고 전부칠 때 거품이 심하게 생겨 깔끔하지 않습니다. 동태포 물기를 빼주는 동안 계란물을 만들어줍니다. 달걀 4알 중 2알과 2알의 노른자를 섞어주어 진한 노랑색을 만들어주고 노른자를 뺀 나머지 흰자 또한 곱게 풀어 준비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감 예쁜 두 가지 동태전과 계란물 100%를 사용하게 되어 매우 좋습니다. 동태포 밑간을 해줄 맛소금과 후추를 섞어줍니다. 이 방법이 소금과 후추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발리지 않아 좋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고루 뿌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동태전 부칠 준비를 합니다. 물기 뺀 동태포에 맛술을 붓을 이용해 김에 기름물 바르듯이 발라줍니다. 비린맛을 조금 더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이어 만들어 놓은 소금 후추를 골고루 뿌려 밑간을 해줍니다. 저는 싱거운 것이 짠 것보다 나으니 소금 후추를 과하게 뿌리지 않습니다. 밑간이 되었으면 부침가루를 발라줍니다. 앞뒤로 부침가루를 묻혀주고 톡톡 털어냅니다. 저는 부침옷이 두꺼우면 맛이 없고 퍽퍽합니다. 부침옷까지 입혔으면 달걀물 흰자와 노른자에 각각 묻혀 전을 부쳐줍니다. 약불에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충분히 두르고 기름이 뜨거워지면 동태포를 얹어줍니다. 처음부터 팬이 너무 뜨거우면 동태전의 색감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을 부치다 필요로 할 때만 잠깐 중불로 올리고 바로 약불로 낮춰 중불과 약불을 사용하며 전을 부칩니다. 전을 뒤집기 전 좀 더 예쁜 모양을 내주기 위해 쑥갓과 홍고추를 얹어줍니다. 이 과정은 선택입니다. 이어 모양을 얹었으면 고추에 각각의 흰자와 노른자 물을 조금씩 묻혀주어 모양을 고정시켜줍니다. 전을 앞뒤로 노릇하게 부치되 모양을 얹은 면은 살짝만 열을 가해주고 모양 없는 쪽을 약불에서 집중적으로 익혀줍니다. 그래야 색감이 예쁘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팬에 기름을 닦아주며 전을 부쳐야 깔끔하고 예쁜 색으로 부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릇하게 부쳐진 전은 기름종이나 키친타올 위에 올려 기름을 빼주면 눅눅하지 않고 땡글땡글하게 먹을 수 있으며 꽃이 핀 것처럼 예쁜 두 가지 느낌 동태전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